다 꺼졌는데? 오, 씨,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야? 뭐야? 아, 아니, 이거 이거! 아, 이 버튼 이거 씨... 또 이걸 또 보네. 아, 근데 왜 하필 지하에서 하는 거야, 이거를. 여러분들, 버튼 감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왜 이렇게 굳이 어두침침하게 지하, 안 그래도 어두침침한데. 지난 버튼 감옥 영상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2탄으로 지하실 버튼 감옥을 준비했습니다. 감옥이 좋았나? 아니, 별로 안 좋았다. 여러분들 앞에는 1부터 50까지 써져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. 이 버튼 안에는 아주 좋은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벌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탈출 버튼을 찾아내면 탈출입니다. 수당에 탈출 가자 이번에는 진짜. 에이씨 모르겠다. 정중앙 25번. 어 25번. 동영상 시청. 동영상 시청.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고. 죽음의 4번? 닭다리! 닭다리? 닭다리? 죽음 생겼다! 닭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이거 뭐 소품이야? 내장 아이가? 닭의 울음이 새벽을 알려주어 귀신들이 물러간다는 미신이 있습니다. 닭의 피를 귀신이 무서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닭다리를 준비했습니다. 왜 이렇게 기분 나빠 생겼어? 아니 뭐 약간 좀 소품같이 생겼어. 아니 창자같이 생겼는데요? 맛있는 닭다리입니다. 맛있는 거 없구나. 그냥 닭다리. 응. 맞죠? 19. 뭔가 위험한 거 같아. 19. 다음 버튼 무효! 다음 버튼 무효! 그럼 무효가... 백마늘 먹기! 아, 백마늘 먹기 무효! 무효! 백마! 아, 스펠기가 싫어하는 마늘! 우리가 싫어하는 거거든. 어, 그렇지. 갑자기 무슨 백마늘이야. 순식간에 되게 좀 시작됐다. 아, 좋은데요? 가자 가자. 느낌 좋은 11. 11번. 허기워기! 허기워기? 어, 왜 이거? 이 게임에 나오는 게 캐릭터인데. 미친아. 허기워기랑 사이좋다. 7번 럭키! 럭키. 네이클로버! 와우. 네이클로버입니다.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로 네이클로버 드리겠습니다. 내 지갑에 있던 거. 누가 생겼어? 아 무서워! 아 무서워! 두 개야! 4가 두 개! 44! 청양고추 먹기! 저번에도 먹었던 거. 청양고추 중에서. 오! 우와! 어휴! 아! 9번! 빨리 탈출해! 대중가요 듣기! 여러분들이 무섭지 않도록 짜오가 대중가요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뭐라고? 너무 무서운데. 헤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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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뚝 솟은 헤이야. 아이씨 파묘야. 헤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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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우뚝 솟은 헤이야. 네. 지금 오나?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돌발 행동 24번! 거미 출몰! 거미 출몰이 뭐야? 거미 출몰! 자, 뒷정리가 두렵다면 빨리 탈출 버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29번 팥양갱! 팥이 얘로부터 도깨비 쫓고 하는데 좀 효과 있다고. 야, 맛있다 소금. 그거 뭐냐고? 잘하네. 뭐라고?
소금이 부족했어. 아니 닭다리 두고 왜 소금을 먹고 계신 싱겁더라고. 오우 장충전. 와 31번 베스킨 라빈스. 무서운 이야기. 하이 빅스비, 무서운 얘기 들려줘. 본 이야기는 공포물로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어? 뭐야? 뭐야? 무용실. 어느 학교에 새로 부임한 무용 선생님이 있었다. 그 학교에는 밤이 되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. 선생님은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밤새도록 무용실에서 숙직을 섰다. 무료해진 선생님은 음악을 틀어놓고 거울 앞에서 춤 연습을 했다. 다음날 한 학생이 물었다. 선생님, 무용실에 정말 귀신 있어요? 아유 그런 건 없었어. 밤새 거울 앞에서 무용 연습을 했는데 귀신은 보지도 못하는걸. 설마 거울 없다? 그러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학생이 말했다. 선생님, 무용실은 거울이 없어요. 이야기의 수준이 좀 높진 않네. 아, 빅스비 수준 잘 알았습니다. 28번 아이스크림. 어? 아 또 아 팥. 아 비비비. 팥을 많이 먹어서 귀신이 오진 않겠네요. 오. 맵다 맵다 맵다. 1번 소금. 강릉 돌아오네. 맞다. 맛있어. 36번 드림캐쳐. 드림캐쳐라는 물건입니다. 아 드림캐쳐, 악몽을 막아준다. 부적 같은 드림캐쳐. 걸그룹 아니야? 아 그리고 유명하죠. 이 끝이다. 끝입니다. 바로 앞에 있는 2번 수갑차기. 어 뭔데? 어, 뭐야? 아니 수갑이 아니잖아요 이거. 야, 수갑이 아니잖아. 수갑이 아니잖아요 이건. 와. 와. 와 이런 신개념 수갑 처음 본다. 아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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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엘츠 스티로폼. 이거 스티로폼으로 만든 것 같은데. 17번 호랑이. 아니 난 뭐 수직감이야. 호랑이는 산신을 호위하는 동물이라 귀신들이 무서워한다고 합니다. 얘를 이렇게 귀여운 뿌띠하게 생긴 호랑이를. 네 어떤 호랑이 대신 어 그러네. 친구 무슨 일이고 좀 좋은 게 많아? 많이 걸리는 거 같아. 진열이 막 수갑 치고 말하는 거. 그러니까 난 매번 기운이 이상하고. 이 호랑이를 들고 한 번. 뭐가 끌리나? 아 소금 침침해 죽겠다. 호랑이! 안 뺐나 보다. 니 안 뺐나? 아 진짜 처음 몰랐습니다. 쇼 아닙니다. 아니 왜 안 뺐지? 나도 몰랐어요. 아니 왜 안 뺐냐고. 야 니 진짜 지금 귀신 씨발이야. 45번 포테이토 칩. 오 드디어 아, 좋은 거 나왔다. 먹을 거. 호랑이의 기운이 배고팠나 봐. 귀신이랑 포테이토 칩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? 모르겠다. 귀신이랑 포테이토 칩은 무슨 상관이? 깜짝 놀랬기는 포테이토 칩이었습니다. 아, 분명히 그 감자 칩처럼 생겨서 그거. 오 8번. 8번. 아니 무슨 뭐 그야돌 영양제 먹고 비빔 먹고. 아 그래 고맙다. 말고래가 다 죽을라나 혼다. 달달한 햄버거 혼다 맛있다. 우리 나이가 몇이고? 해골 인형. 해골 인형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절대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. 죽었으면 좋겠어.
조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왜 말하면 안 된다는 건데? 누구야 이거? 어? 네 스트레스 받는 거 좋았다. 왜 말하지 말라 했어요? 왜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폭탄이가 뭔데? 소리 낼 건데? 이유는 자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? 20번 팥빵 팥빵입니다. 아유 그만 주라고. 방금 다 죽 먹었다고. 팥 맛있죠? 나 먹방이었어. 영주 다 먹겠어요. 내 바로 앞에 있는 초록 색깔. 오오 비밀의 문! 옆에 창문 있지 않습니까? 저기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죠. 여기 닫는 게 좋은데 저기 어두워요. 한번 열어보세요. 근데 저기가 진짜 비밀의 문이긴 한데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. 이게 뭐야 이거? 이렇게 좋은데? 자 줄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. 소금? 문 한번 열어볼게요. 누구지 궁금하면 한 번 더 열어보시죠. 귀신을 따로 섭외를 하는 것 같지? 반갑습니다.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 진짜 오랜만입니다. 6분이잖아. 이기자 부대잖아. 27사단이잖아요. 누구다! 제 군가를 따라 대창하도록 합니다. 손바닥을 들고 귀신 잡는 귀신 잡는 해병대 그게 바로 나다. 알았다! 귀신 잡는 해병대 그게 바로 나다. 진짜 이 군가예요? 이제 여러분들도 진정한 해병이 되었습니다. 끝이가 이게 끝이가 이게 39번 해병장 군대에서 많이 썼던 거거든. 뭐 공포인트 6번 야 유인원 같노? 이거 쓸데없는 거 주지 말고 빨리 그냥 탈출해 주시겠어요? 27번 뿅망치! 나 귀신 잡는 해병대 그게 바로 나 팥빙수!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야? 뭐 귀엽게 살짝 녹였습니다. 살짝? 살짝이 아닌데요. 그냥 밥죽인데요. 얼음이. 근데 뭐가 빠르시긴 맛있지. 아까 내 밥죽 이후에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데. 37번. 불닭 볶음 면. 불닭 볶음 면. 자 여러분들 옆에 자개장 있지 않습니까? 저기를 한번 열어보시죠. 우리 지금 촬영시작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장롱은? 호흡 곤란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. 설마 사람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. 잠깐만
비밀의 문에 비하면은 훨씬 낫다. 그 옆에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? 오 씨. 아! 아! 감겨졌다! 아! 감겨졌다! 야! 하지 마라! 감겨졌다! 뭐 귀신 뭐냐? 아니 이렇게 남았,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할 줄이 없다고? 아니 문제는 이렇게 하고라면 진짜 밤에 안 보고 끝내니까 너희를 씨 끝나고 집에 왔네. 나 혼자 여기 사는다고 집에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에이 사실 맥불! 어? 저 그거네. 이게 뭔데? 어 마이클 볼트 마이클 볼트. 자, 좀 더 밝아졌습니다. 이거 있으니까 뭔가 좋을 것 같아. 정화된다. 안구가 정화된다. 38번. 손가락 망치 두 대. 이마를 까주시길 바랍니다. 아, 네가 때리 만드라. 친구가 너무 됐다 우리. 귀신을 잡으라니까 친구를 잡으라. 수갑 접어주는 거 올해가 49번! 정전! 정전이 뭔데? 3, 2, 1! 오! 어? 야, 불 다 꺼졌는데? 오, 씨, 아무도 안 보인다.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야? 횃불 켜도 돼요? 뭐야, 어떻게 하지? 뭐야, 와... 아니 누구세요 진짜요? 아... 자 이제 불을 켜셔도 됩니다. 오늘 너희 집에 잤네. 살짝 찌려 진짜. 진짜 42번 위쪽을 조심해!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줄 있지 않습니까? 살살 당겨보시죠. 자 여러분 버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진짜 모르겠는데요. 야 어떻게 이렇게 다 피해가냐. 야 모르겠다 21번! 탈출! 잠깐 올라 일단 나가. 올라 너희 알아서 해. 와 이거 어디 춥대 이거. 와 수고하셨습니다. 탈출 축하드립니다. 맞아 이런 거 하지 말자. 저런 데서 저런 막 귀신 부르고 이런 거 하면은 이 시인데 진짜로 진짜 아 진짜 무섭나 봐. 아 저 너희 집에 갈 거잖아 진짜. 한 네 번 정도 갈 거잖아. 나도 가야겠다 오늘. 아 내가 앞으로 그냥 평생 노래 붙일 거야.